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박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박해는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둘째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는 내 차선으로 잘 갔는데 다른 차가 차선을 넘어와서 내 차를 들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셋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경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데도 박해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배척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냉혹한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공격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아간다면 두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가 분명합니다. 악한 세상과 같은 편이거나 아니면 항복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박해합니다. 사실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경건하게 삽니다. 훨씬 더 의롭게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 가지 가운데 하나만 잘하면 그 잘한 것 하나 때문에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열 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 잘못한 한 가지 때문에 비난을 받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지 않도록 더 성실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용서하고 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의지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의지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또한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곧 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받는 자라는 말과 받은 자라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 자는 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받은 자는 이라고 할 때에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받을 핍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거형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핍박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할 때 과거형을 사용합니다. 예언에 해당되는 표현을 할 때 이런 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언적 과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형을 사용하신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은 피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오라고 말하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믿음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받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핍박을 받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위해 핍박을 받고 자기 가정과 재산과 목숨을 내어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핍박을 받은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을 진실하게 그리고 최고의 가치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임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박해를 받도록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박해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박해받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박해를 통해서 알곡을 골라 하늘나라의 곡간에 모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박해를 허용합니다. 박해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신 후에 상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큰 상이 있는 박해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상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없으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세 가지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하늘의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선지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박해를 견디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며 선지자의 반열에 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